안녕하십니까. TK 파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쿠도의 서울 지부 박하늘 사범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형님, 제가 도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입는 게 맞습니까? 네, 띠도, 맞습니다. 도복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쿠도 입문하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술 연습을 하기 전에 네. 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네. 소개해드리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도는 이제 많이 알려지다시피 이제 도복을 입는 MMA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쿠라는 전용 헤드기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타격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허용하는 형태로 진화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도복이 있다 보니까 도복을 이런 식으로 잡는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잡고 때려준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네. 굉장히 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형태의 좀 무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럼 바로 기술 한번 예. 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쿠도의 기본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라데 영향을 좀 받은 무술들이 예. 기본적으로 좀 가라데 자세에서 시작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하석이라든지 뭐 삼전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작하는데 예. 저희는 그냥 원래 싸우는 자세, 요 자세에서 시작해요. 예. 예, 요 자세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 저희도 이제 기본기가 뭐 잽, 스트레이트, 훅, 어퍼, 팔꿈치, 손기술은 이렇게 구성이 예. 되어 있는데 사실 막 엄청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무술들이랑 비교했을 때 잽, 스트레이트라는 게 뭐 어떤 무술이든 간에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좀 멀리서 때리는 걸 상정을 합니다. 아, 상대방의 거리가 좀 더 긴 거리에 있을 때 거리에서 때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약간 무릎을 더 넣어줘서 조금만 더 길게 질러준다. 예, 요 느낌으로 기본기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제자리에서 허리만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손과 허리만 돌리는 게 아니고 살짝만 무릎 넣어주면서 질르고 돌아오고 넣어주면서 질러주고 돌아오고 예. 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 그냥 적당히 돌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회전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회전했다가 돌아온다. 예.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훅인데 네. 훅도 저희는 좀 넓게 질러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훅을 지를 때 뭐 90도 각도 이하로 해가지고 뭐 짧게 지른다고 생각하면은 저희는 90도보다는 좀 더 넓게 해가지고 지릅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때려주는데 잡기. 도복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들어가다 예.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 투, 훅 하면서 맞지 않고 그냥 걸리기만 해도 그대로 잡아서 예. 요런 거를 위해서 조금 훅을 예. 넓게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번엔 어퍼컷. 어퍼컷도 저희는 또 짧게 안 지르고 넓게 질러요.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이제 뭐 MMA 시합 같은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요새 또 어퍼를 이렇게 길게 찌르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희는 원래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예. 네. 원래 길게 찌릅니다. 예. 네. 이걸 근데 너무 밑에서 아래로 퍼올리는 게 아니고 바로 얼굴에서 나간다는 느낌으로 대신에 발은 돌리지 않고요. 잽대랑 똑같이 살짝만 넣어주면서 그대로 길게 쭉 돌아오고 쭉 지르고 돌아오고. 자, 마지막 팔꿈치입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더 헤드기어가 막혀있는 헤드기어다 보니까 좀 팔꿈치같이 조금 위험한 기술도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기에 이제 팔꿈치가 들어가 있는데 주먹을 일단 쥐고요. 그 상태에서 주먹을 얼굴 옆에 여기 공간으로 집어넣으면서 훅대랑 마찬가지로 발을 가볍게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요 손이 가드로 올라오고 요 손 다시 여기 넣으면서 돌려주고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의 기본이 끝납니다. 이게 팔꿈치가 이 안으로 넣다 보니까는 이 손이 또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창시자이신 이제 아즈마 타카시 숙장님께서 제가 이걸 직접 들었어요. 주먹을 너희가 칠 때 주먹을 꽉 쥐고 안 치고 손에 힘을 풀고 있다가 땅 지르지 않냐. 근데 우리 팔꿈치를 왜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할까? 그 이유가 팔꿈치는 멀리서 치는 게 아니다. 막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파다라 하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붙잡은 상태, 근거리에서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가드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손가락이 노출되어 있다. 그럼 팔꿈치를 막다가 손가락이 맞으면 너희 어떡할래?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막고 너희들도 그대로 돌려줘라. 가드 높게 올리고. 아. 네. 가드가 낮으면은 아무리 이게 뭐 막혀 있는 헤드 기어를 할지라도 팔꿈치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맞으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올리고 받고 바로 빵 돌려줘라. 이런 개념으로서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주먹을 쥐고 높게 가드를 올리고 지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발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도에서 이제 쿠도 기본기 발차기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우리가 꼭 이런 무술 격투기에서의 발차기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축구공을 찰 때도 축구공을 이렇게 놨어요. 골킥 같은 건 찰 거야. 예.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내리면서 차지 손을 모으고 차는 선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발로 차는 신용을 하면은 손이 내려가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격투기를 할 때도 뭐 발차기를 찬다 그럼 손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예, 정상적이죠. 근데 이제 저희 기본기 중에서 발차기 상단 돌려차기를 할 때 손을 내리는 것도 연습을 하지만 손을 올린 상태로 차기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발차기는 뭐 강력하지만 카운터에 취약하잖아요. 특히 펀치 카운터에. 근데 내가 이거 내리면서 차다가 뻑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 팔이 걸리적거리도록 막 카운터에 들어올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제가 먼저 좀 빠르게 들어가고 싶은데 괜히 좀 카운터가 좀 무섭거나 그러면은 아예 이 사람의 시야를 가려버린다는 느낌으로 가리고 빵에 간다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그걸 한번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른손으로 칠 것 같다 그럼 왼손을 오른손을 피시면서 오른발 발차기를 빵 그렇죠 똑같이 제가 잽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럼 이 손으로 막으면서 빵 그렇죠 혹은 손바닥으로 살짝 제 눈을 가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빵 이걸 계속 펴주시면서 그대로 빵 그렇죠 똑같이 뭐 왼발도 똑같이 안 보이게 손을 가려놓고 얼굴에다 던지면서 빵 그렇죠 네 요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혹시 태권도는 품새가 있고 네. 가라데는 이제 카타라는 게 있는데 네. 쿠도에도 혹시 그런 형이라든지 틀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네 그 이유가 뭐 제가 직접 수영님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딱히 궁금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가지고 몇 번 만나 뵀는데 왜 없어요? 라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계속 수련해오면서 이제 지도를 해오면서 느낀 점이 숙장님의 의도는 이제 이거는 너무 자유로운 무술인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뭔가 틀을 정해서 이거를 뭐 보급할 이유가 굳이 그거를 필요성을 못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쿠도라는 무술은 이렇게 기본기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너 알아서 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권에서 도끼질 있죠. 써도 됩니다. 저희 싸우는데 뭐 꼭 이렇게 안 싸우고 막 이러고 싸우고 싶어요.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카타가 없이 정말 기본적인 거 다 배우고 너 알아서 싸우면서 너의 길을 만들어 가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없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네. 도복을 잠고 이제 기술을 연습하는 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거리에서 만약에 어떻게 뭐 시비가 붙는다든지 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뭐 아니라는 게 제일 좋지만 일어났을 때 많이 나오는 상황이 이제 서로 멱살을 잡았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멱살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길거리 싸움 영상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옷도 막 찢어지고 늘어지고 하는데 보통은 때려야 되니까 한 손으로 많이 잡으시죠. 이런 식으로 잡고 이제 때릴 준비를 하고 네. 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고 혹은 내가 먼저 여길 잡고 때려주는 방법이 있고 네. 둘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복을 이제 도복 기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약간 뭐 제가 볼 때는 취향차라고 보셔도 되는데 저는 근데 이제 오늘 특이하게 한번 역기수로 잡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쪽을 많이 잡는데 이쪽으로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요. 잡고 내가 이제 때려주면 되는데 그냥 때릴 때 그냥 단순히 얘를 잡고 때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번 밀었다 땡기면서 흔들어주면서 제가 보통 땡기면은 이 사람이 안 땡겨오려고 버티니까 그럼 그때 한번 흔들었다가 빵 아니면 다시 또 흔들었다가 빵 박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흔들었다가 팔꿈치, 흔들었다가 무릎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단순히 흔들고 때려주기만 하면은 이 사람도 당연히 안 놀고 같이 잡든 네. 하겠죠. 네. 그래서 얼른 이 사람이 나를 잡거나 혹은 이렇게 때리기 전에 일단 한번 뭐 빵 주고 이제 이 사람이 대응을 하려고 뭐 훅을 던진다? 그때 위빙을 하고 그대로 얼른 땡기면서 돈 다음에 빵 차고 마지막에 여기서 톡 걸어주고 여기까지. 혹시 도복이 잡히니까는 제가 활동하는데 되게 제한이 많이 걸리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번 해볼 거는 먼저 잡아보시고요. 네. 잡고 이쪽. 네. 잡고 제가 이 손을 날리면은 그대로 위빙을 하시면서 이쪽으로 빠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라온다. 그렇죠. 한 번 더 다시 여기서 빠지실 때 이거를 팍 잡아당기시면서 빠져보세요. 예. 하나 둘.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예. 오게 한 다음에 사각으로 완전 들어가시고 예. 도는 순간 빡 아니면 발차기 빡 아니면 여기서 얼른 허리나 목 잡고 그대로 다리 걸어서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서 잡으시고 날아온다 그대로 빵 빵 빵 빵 하고 무릎으로 눌러주시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다음 방법 이번에는 잡혔을 때죠. 잡혔을 때도 네 잡아보세요. 잡혔을 때도 똑같은데 이제 잡혔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기에는 이게 잡혀 있으니까 요거에 막혀 있으니까 가기가 힘들어요. 예. 네. 근데 이쪽으로 가자니 또 바로 이게 날라와요. 그럴 때는 팔꿈치를 이용하면 되는데 사람의 팔꿈치가 누르면 이렇게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버리면 됩니다. 뭐 주먹이 날라올 것 같다? 빵! 하면서 그대로 받아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대로 요걸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눌렀으면 그대로 팔꿈치로 빡! 치고 누르고 빡! 여기까지 잡으셨을 때 한 양손으로 눌러버리면서 박치기 하고 이 사람이 한번 핑 하면서 약간 뒤로 물러났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약간 유도식 기술로 바로 도복 잡고 한 손 들어가면서 업어치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여기서 치고 팔꿈치 치고 눌러서 차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고 들어주면은 돕니다. 그대로 여기까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양손으로 누르는 것부터 잡았다. 상대방 팔꿈치를 누르고 누름과 동시에 바로 뻥 받고 그대로 제가 한번 살짝 뒤로 스턴이 걸렸다. 그럼 요걸 도복을 살짝 잡아주세요. 요 손으로. 잡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 다리 사이로 들어오시면서 겨드랑이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어주세요. 하나 둘 업어봐. 오케이. 잡았다. 빵빵 빵 잡고 요손 더 겨드랑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 네네네. 빠지면서 그렇죠. 그대로 빵 빵 치고 누르고 돌리고 오케이. 좀 제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입문하시죠.